예, 여주시 의회 박시원 의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여주 시민,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동료 선배, 후배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태풍을 이겨내면서 가을을 맞았듯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자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도시개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 이익 재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 추진단을 가동하며 전환 작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주시는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상반기 정례회에 여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에서 심의 결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고 공사 전환에 논리가 부족하며 독립 경영과 투명 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공사 전환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 간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여주의 실정을 감안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추후 흑자 경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와 반론이 크다는 것이 당시 조례특위에서 심의 의결이 보류되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본 이유는 여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심의에 앞서 상반기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전환의 핵심적 전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시한 요구 내용은 공사가 투명 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 개발 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수 있는 견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 관리 규정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사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명확한 운영 계획 및 감시 견제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주장했던 어떠한 보완 조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습니다. 임시 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요구했던 보완 사항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오히려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공사 전환이 이러한 차원에서 여주시에 꼭 필요한 발전 계획의 일환이라면 원칙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의 지자체 경영이 황골탈퇴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주시장과 담당 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의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전환할 경우 여주시와는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여 주거단지 공급,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매달린다면
도시공사의 미래는 우려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여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의 맥락에서 여주시의 산업지형 개편을 전제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탄소 감축, 교육 개혁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만 공사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공사로 전환한 후 인구 유입이 미흡하거나 개발 수요가 없어서 공사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회의론적 시각보다는 공사 전환 후 사업 규모가 번창하고 공사의 구조가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없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개발의 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 로비나 채용비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 조정 등 투명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에 사조직화하거나 보훈 인사 운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염려의 걱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황골탈퇴할 수만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해야 할 수 있도록 여주시 행정에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여주시 행정의 중요한 계획에 엇박자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넣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은 의회를 의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전환을 추진한 민선 8기는 의회를 의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박시선을 믿고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겠지만 저의 오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경륜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의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단의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와 또 하나, 침체되어 있는 경기 경제를 지켜보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본격 논의해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시 발전과 또 시민 행복을 위해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의 의지가 굳건하고 충분한 보완 제도들을 준비, 보완 마련되어 있으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장이 100%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중 우리 시민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내주신 시민 의견을 고견히 소중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주의 미래를 위한 이번 임시회 의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